만나면 좋은 친구 MBC. 늘 바쁘기만 하던 숙제 같았던 날들 모두 지울래. Sweet tonight. 지금 이 바람이 뭐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선 또 배움이 필요한데 그 찾아가는 과정 중에 여기 와서 뭐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예, 기회를 여기서 잡게 된 것 같고 모든 게 다 꿈만 같은 걸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되게 좀 두려움이 컸어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한 달 반 뭐 이 정도 배운 거 가지고 제가 이제 과연 실무나 그런 거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수업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거를 보면서 아, 이 정도라도 이제 조금씩 해도 괜찮겠다. 내가 사실은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닐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려움이 조금씩 설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데 할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있고 만약에 저처럼 경력이 단절돼서 다시 시작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네, 할만하네. 저도 이제 50이 가까이 가는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야, 이게 참 우리가 촬영하다 하다 이게 집까지 들어오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유,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야, 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예. 너무 좋아요. 네. 들어오는 것도. 막 우리 마음대로 앉아도 되는 거죠? 아, 그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의 출연자를 만나러 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는 산 속에 계셔서 산신령 같은 분이 계실 줄 알았어. 남자분이 이렇게 수영 기르고. 그런데 아우, 야,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 같으신 분이. 극찬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유,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고군산 뒤에 사는 최민지입니다. 나이는 하도 많아서 75이나 됐어요. 아유, 그렇구나. 인생은 60부터 살아라 하잖아요. 아, 그러면. 예, 그럼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가?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산 속에 깊은 곳에 집을 짓고 살고 계세요? 10년 돼가요. 20년. 제주에 오신 지 20년? 네. 하나도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주도 오면 이제 바닷가 근처라든지 그런 데를 좀 선호하시는데 산에다가 집을 지으셨어요. 저는 산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서울 집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더 산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 걸어 올라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 저기 놀러 온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정원을 리조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드라마에서도 못 보고 영화에서도 못 보고 막 이 정도 사이즈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애들 아빠가 아파가지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18년 전. 그러니까 쓰러지셔서 여기로 내려오셨고 이제 돌아가신 지는 한 3년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여기 오셔가지고 아마 서울에 살았으면 한 2, 3년 살고 돌아가셨을 텐데 한 여기 오셔가지고 걔는 한 17년, 8년 그렇게 사셨어요. 간병을 엄청 오래 하셨겠네요, 그러면. 공기 좋고 맑고 그리고 운동할 곳이 있고 첫째는 여기서 대문 앞에만 가도 운동이고 처음에 내려오셨을 때는 이만큼 한 몇몇 타 그 다음날은 또 조금 더 그 다음날은 조금 더 이렇게 그게 운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도 그냥 집이 아니고 왠지 혼자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집 같아요. 정원도 사랑이 그냥 가득한 정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예. 제가
돌 하나, 돌 한 개도 없었어요. 나무도 한 개도 없고 그 잔목만, 억새, 고사리. 근데 그거 계속 눈만 뜨면 니아까 끌고 파내는 거야. 그리고 눈만 뜨면은 가서 돌 사다가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게 그 한 15년을 외출 안 하고 왜냐면 환자가 집에 계시니까 환자를 떼어놓고 나가기가 나간다고 해도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나가면은 마음이 다 집에 와 있는 거야. 혹시 넘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디 또 다 뭐 어떻게 잘못되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오로지 일. 그래서 그 받은 훈장이 김이 죽은 게 손. 나 진짜 훈장인 줄 알고. 근데 김이 죽은 게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사실은. 선생님. 화장을 두껍게 했어요. 아 근데 남편분께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고생하시다가 3년 전에 가셨는데 생각 안 나세요? 나지요. 언제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완전 황무지. 오니까 억새, 잔목, 고사리 너무 많은 거예요. 눈만 뜨면 아침에 미아까 끌고 일어나서 돌. 돌도 너무 많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아직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어요. 무서웠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 나이에도 감당하고서도 남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한다 해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 같아요. 특별한 새로운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애들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렇지. 어떤 취미? 뭐 색소폰도 불어보고. 아 진짜요? 에어로폰도 불어보고. 또 뭐 다른 나팔도 불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또 요새는 또 한 1년 반, 2년 가까이 그 시니어 모델 하는데도 또 따라가 보고. 아 모델. 그러니까 저기 사진 봐봐. 그거. 사진만 딱 봐도 아니 포즈가 예사롭지 않으세요. 들어올 때 구두도 막 한 20cm 정도 되는 구두들이 막 있더라고요. 무대에 많이 쓰시나 보다 했죠, 저는. 제주도는 그런 게 많잖아요. 작은 음악회들. 오, 예. 그러면 드레스도 입고 나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 내 인생 아깝잖아요. 조금 있으면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예쁜 드레스도 입어보고 예쁜 구두도 신어보고 또 저런 데도 또 나가보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찾아와서 그전에는 아예 밖에 눈 안 돌리다가 그때부터는 찾아와서 가서 해보시니까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모델도 재밌고 근데 모델 할 때는 내가 가장 당당한 사람 나는 참 멋진 사람 실제는 멋지지 않아도요 그렇게 해서 걸을 때 아주 일찍 걸을 때 그때 희열을 느끼고 또 악기는 또 무대 같은데 자주 쓰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한번 쫙 불러보면은 사람들이 막 잘했다 할 때 그런 때 또 행복하더라고요. 항상 그랬듯이 대중 앞에 서면 그래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너무너무 개활하고요. 연세에 비해서 너무 젊잖아요. 그리고 시니어 활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냥 사람이 그냥 완전히 많이 변했어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변하고 활달하시고. 옛날 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주저 없이 한번 시작해서 도전해보고 그게 반이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오면 끝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제 자제분들이 계실 텐데 자제분들이 이제 아빠는 가셨으니까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있으면은 뭐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또 불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사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나요? 해줘. 아 그럼 뭐라고 하세요? 안 해요. 누가? 내가요. 왜요? 나는 아직까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지금 또 이렇게 다른 쪽에다가 다시 개척하라면 나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70이 넘으셔가지고 음악을 시작하신다는 게 저는 되게 걱정되고 겁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저를 자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일을 같이 해요. 일하시는 분들하고 돌다 우리 집도 없지요. 한 번도 내가 안 해본 적 없어. 일하시는 분 오시면은 내 기운만큼의 돌을 들어가지고 꼭대기 올려준다고. 아, 그러면 죄송한데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나 어렸을 때요? 예. 예쁘게 옷 입고 한 30살까지만 사는 공주 같은 사람. 아 근데 예. 미워지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진짜 꿈을 이루셨어요. 나이는 좀 30하고 75랑은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꿈은 이루셨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75세 중에 제일 예쁜 75세실 거예요. 제일 이쁘시고 그리고 표정도 밝으시고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야, 또 이제 뭐야 오늘은 커피가 아니네. 어우 항상 나오시는 우리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대접을 하는데 네. 커피가 아니고 아니 그래 오늘 스페셜하게 차를 준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 보이차예요. 보이차. 보이차 잘 알고 계시죠? 아 근데 컵도 너무 예쁘죠? 근데 저희는 이 차의 이름하고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보이차는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요. 네. 녹차는 어린이 필수록 사람들이 고급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보이차는 오래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또 고급 풍미가 난대. 막 몇 억짜리 되잖아. 제가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이 오래되셔서 느껴지는 그 깊이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커피가 아니라 보이차를 준비했어요. 아 맛있다. 아니 그냥 이렇게 패션쇼 같은 그런 모델도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 이쪽 계통 선배로서 제가 아 이런 뭐라 그럴까 CF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쪽에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저기 일하는 아줌마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데 안 해주세요. 아니 일하는 아줌마 역할은 조금 너무 세련되셔서 힘드실 것 같고 약간 좀 화장만 조금 표독스럽게 하면은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나 그거 참 좋을 텐데. 그거 한번 가보자. 요거 내가 대사를 줄게요. 예 며느라기야. 우리 아들 오늘 아침에 빵 먹었다면서! 이거 한번 해봐. 우리 아들은 밥 먹어야 돼! 자, 돌았어. 자, 카메라 어디 보고? 누구한테? 카메라 어디 보고? 여기 보고. 자,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자, 예. 며느리한테 시작! 예. 너 오늘 아침에 빵 먹였다면서? 우리 아들은 밥 먹어야 돼! 카트! 전문가 입장에서? 못해 나는. 그러니까 원래 착하셔. 그런 역할은 나 못해요. 그러면은 모델 하시면서 어떤 무대에 좀 서보셨어요? 여기 가까운 데서 제주 그런 데서 할 때.
의상? 의상 모델 하신 거죠? 처음에 무대 올라갈 때 좀 쑥스럽지 않으세요? 떨려요. 떨리죠? 아, 많이 어휴. 떨려요. 어휴,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막 사진 찍고 막 후레쉬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떨려요, 그때부터. 떨린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멋있는지. 그 막 심장은 쿵쾅쿵쾅 뛰지. 속으로는 뛰어도 아주 겉으로는 안 하는 척, 안 떨리는 척. 나에 대한 보상을, 나에 대한 보상. 그동안에는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라는 거는 저 밑바닥에 있잖아요. 네. 이제는 나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나한테 좋은 옷도 입혀주고 좋은 음악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멋있는 데 가가지고 또 패션쇼 같은 거에서 탁 한번 나 좀 뽐내고 해주고 그건 이제 나만을 위한 모든 그 베푸는 거 나한테 보상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 이제부터는 나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면 용기가 나요. 아 나는 와이프가 맨날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는 너무 너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좋지요. 마지막에 딱 끝났을 때 보면 나를 위해서 산 것밖에 아유 쓸 것 같아. 남의 남편이라 그래요. 나는 아니야. 아유 착착해요 이제 그만해 그만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네. 다시 시작한다면 뭘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신박한데? 어우, 그 생각을 못했네. 아, 다시 결혼한다면은 지금 남편과? 아니. 다시 태어나서 난 남자로 살고 싶어요. 여자로 살아봤으니까 남자로. 뭐 다시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네? 다시 해보고 싶은 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요? 많지만은 오늘 출연자 한번 모셔보도록 에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오늘 손님은 포토그래퍼신 것 같아. 일단 사진기를 많이 들고 오시는 거 보니까 저도 사진을 하는 입장에서 카메라를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전문가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포토그래퍼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를 멋지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주시에 살고 있는 버스기사 겸 가이드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아유 가이드시면서 버스기사님도 하시고 야 그러면 여행업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어떠셨어요? 정말 그 말씀에 싫으세요? 공감을 합니다. 그 어느 정도였냐면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쪽을 떠나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음식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대행을 했습니다. 2년간? 어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냥 아예 이쪽으로는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아, 여행업은? 그럼 관광업을 어느 정도 하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버스 기사를 시작한 건 2015년도부터 했고요. 근데 관광이라고 시작한 거는 한 1990년 처음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에 그 우리가 말하는 봉고차, 승합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허증을 땄는데 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무슨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그 마을에 행사 갔을 땐 저희 차를 빌려서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관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건 사실 그게 계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업에 눈을 떠서 이제 관광버스 기사까지. 그때는 이제 관광버스는 아니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제주도가 주말만 되면 신혼부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던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택시 기사님이든 버스 기사님이든 다 누구나 제주도에는 뭐 운전을 하면은 누구나 사진을 잘 찍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야, 그러니까. 아, 이제 이게 이해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디지털 카메라는 아니었고 필름 카메라 시절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자인지 타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사진을요. 전문적으로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아니 그 정도면 전문이에요. 아유 그럼 세월이 예. 몇 년인데. 아, 그냥 짧게 잡아도 한 30년? 30년은 한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인별그램 같은데 사진이 많이 올라오지만 예전에는 어떤 곳에서 주로 사진을 찍었나요? 그때 스노보드로 올 때 보면 포토존이 확실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혼부부들이 가는 곳에 보면 항상 줄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 그 당시 제일 많이 갔던 곳은 이제 서귀포 카르텔 옆에 가면 허니문 하우스라고 해서 신혼부부 가면 필수 코스인 곳이 있었어요. 특히 거기 가면은 그 특정 장소는 정말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사진을 찍어 보면 왜 줄을 서면서 여기서 사진을 찍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진을 뽑아 보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거긴 요즘도 사람들이 찍으러 많이 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세월이 너무 많이 돼서 격세지감이라 되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혼부부가 찍었던 장소하고 요즘 젊은 층이 좋아하는 SNS에 올라온 사진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찍던 장소는 지금은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여행업을 예전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잠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아,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 계기가 또 있어요. 그 이제 코로나 동안 이제 제주도를 오시는 분 관광객이 안 계셨었는데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그 전에 오셨던 분들 이제 연락을 받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오셨던 분인데 제주도를 가고 싶다. 그때 다시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전화를 여러 통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아 다시 해야 되겠다. 저를 아직도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요.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니까는 처음부터까지 동행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한라산 정상까지도 동행을 했습니다. 오, 야, 보통은 기사님들이 여기다 딱 내려주고 다녀오세요. 그러고 그렇죠? 이제 안 가잖아요. 몇 시까지 오세요? 몇 시까지 오세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너무나 시간도 안 가고 같이 가야 이분들이 지금 뭘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라는 거 파악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이 제주도가 아무리 관광지라고 하지만 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여행을 나가면서 다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행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손님들 모시고 여기 갔는데 꽃이 서서히 진다 그러면 다음 손님은 딴 데로. 여행이 보면 예쁜 곳을 본 것,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그 다음에 더 오래 기억을 하려면 사진. 그래서 이제 전 약간 좀 극적인 상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 또 사진을 예전에는 인화를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이제 여러 SNS로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파일로만 보내주면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죠. 바로 보내드릴 수는 있지만 일부러 시간차를 좀 둡니다. 이분이 올라가셔서 이제 제주도의 기억이 조금씩 잊혀져 갈 때 그때 보내드리면서 다시 그때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리는 거죠. 아니 관광업 안 하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노하우 다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약간 걱정은 되는데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을 지금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자 했을 때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것으로 봐서 흉내 낼 수는 있지만 똑같이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네. 그럼 보통 그냥 기사님들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사진까지 찍어주시니까 그럼 좀 페이가 차지가 조금 더 늘어나나요 어떻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서비스 차원이라 해야 되나 이제 특별히 이제 요금을 더 추가하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게 아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 지금 그 차량료 자체가 너무 저평가돼서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남들은 얼마 받는데 저는 더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저는 남들과 다르게 같이 동행을 하고 사진도 찍어드니까 요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볼까? 아니 누가 저기 산라산 정상까지 같이 올라가요? 난 못 가요. 저 뭐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뭐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에서 올레길 걸으신 분 외에는 여기는 사실 일반 관광객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되게 신기해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건요, 좀 인위적인 뭐 것보다 자연적인 모습,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제주도의 고유의 모습, 이런 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위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즘에 그 예전하고 달리 어떤 특정 유명 관광지가 아닌 제주도 자연 풍경이 예쁜 곳, 이제 올레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오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를 상품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미 그 전부터 뭐 이제 오름 뭐 저기 뭐 쉬운 아부오름이라든가 좀 난이도가 높은 저기 다랑쇼름 이런 것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레길이 보면 코스 하나하나가 한 20km가 넘는 너무 장거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2박 3일, 3박 4일 짧은 일정에 소화하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 다니면서 그 구간 중에 좀 예쁜 구간, 네, 그 구간을 압축해가지고 이제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가기도 하고 합니다. 발품을 엄청 하시네요. 그럼 우리 기사님은 자동차는 몇 인승이세요? 주력으로 하는 건 25인승이고요. 뭐 운전은 뭐 대형도 가능은 합니다. 대형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게 뭐 사람 숫자가 많으면은 그 확률적으로 그 말씀이 맞긴 한데.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이 그 대형 버스가 갈 수 없는 좁은 길, 뭐 숲길, 그다음에 조금 포장이 좀 잘 안 된 곳 이런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형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진을 찍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니까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는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 여행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앞으로 제주도 여행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방송을 보거나 이제 어떤 보면은. 전문가 내지는 늘 방송 아니에요. 여행에 관련되신 분들이 항상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고급화. 제주도 여행에 고급화라고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고급화가 뭔지 제시하시는 분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사실 실제 제주도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전문가가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흥분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또 흥분할 조짐이 보여. 그랬을 때 선생님 생각하시는 고급화, 그건 그렇죠. 뭐 차별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급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차별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관광 오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너무 획일적이다 그러나 뻔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보통 유명 관광지 위주로 다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자기는 제주도를 다섯 번을 방문해서 제주도를 훤히 다 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다니니까 그분이 선생님, 여기도 처음 와보는데 이런 데 가다 있어요. 이런 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럼 다섯 번 오시는 분 어디를 가셨습니까? 렌트카를 빌리면 렌트카를 탑승하면은 제주도 빅5 할인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그곳만 주구장창 다섯 번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뭐랄까요 이게 무궁무진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주도 좁은 지역에서 더 이상 만들어낼 게 있을까 싶었는데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자, 요거 이름이 뭔가요? 요거는 에티오피아 애플 스윗 어썸 커피예요. 어렵다. 요거는 그 원두를 사과랑 같이 발효해가지고 드시면 와인 향이. 아 그래요? 난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게스트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큼한 맛이 나는 원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행을 남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렇지.
항상 특별하고 차별화된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는 기사님이셔가지고 제가 저도 약간 차별화된 원두. 차별화되고 새로운 원두 한번 드셔보시죠. 드셔보시죠. 예. 예. 과연 화이트 와인 맛이 날 것인가? 화이트 와인 맛이 난다고요? 신기하네. 아니 이런 원두는 다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아, 또 저한테 원두를 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어 그러니까. 어때요, 기사님? 제가 커피 맛을 잘 좀 뭐 싸구려인 맛이라 해야 되나? 저는 커피 중에는 믹스 커피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이런 솔직하시다. 난 이런 솔직함이 좋아. 앞날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사람들이 제일 가격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렌트카인데요. 이제 렌트카가 이제 총량적 때문에 기존처럼 그 대폭적인 할인을 하지 않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버스 이용료도 이제 현실화가 좀 돼야 이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가 원하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코스, 그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품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면 호응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제주도는 여행 활기를 되찾는 동시에 더 업이 된다. 한라산이다. 아, 한라산 너무 좋아요. 오, 아름답죠. 이 맛에 제주도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앉으시죠. 아이고. 자, 오늘 어떤 초대 손님이 또 나올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느낌은 파란색 옷만 입고 오셨으면은 아, 외과 전문이세요. 예. 약간 느낌이. 예. 요즘 뭐 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정윤 소장이라고 하고요. 네, 건축가 이창규 소장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건축가시구나. 네, 네. 그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저희는 부부입니다. 부부, 야. 두부에서 다 해먹는구나, 그냥. 원래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장점이자 단점은 네. 24시간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와이프와 24시간 붙어 있으면 좋지 않아요? 물론 좋은데. 대답 잘해야 돼.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네. 그래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만들어주세요. 가지라고 하는데 네. 집에 있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나가질 않아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가야겠네. 아, 나가야겠네. 뉴스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녹화하러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맨날 녹화 왜 더 자주 안 하냐고 맨날 얘기하고. 지금 와이프가 보고 있어요. 그 소장님이시고 건축가신데 아, 원래 제주도 출신이신가요? 저는 원래 제주도 출신이고요. 아, 기! 네, 네. 저는 서울 출신이고요. 토박이. 네. 네. 저희가 그 설계사무소를 같이 다녔어요. 아, 직장이. 아, 그거 다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커플이 됐고, 사랑을 나눴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럼 그냥 서울에 계시면 되지. 저희가 아, 그 네. 이소장 어머니가 그 집을 지으시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잠깐만, 이소장 어머님은 시어머니 아니에요? 네, 시어머니. 네, 맞습니다. 아, 그냥 시어머님이라고 하지. 이소장 어머니가 뭡니까? 이소장 어머니가. 깜짝이야. 어? 저희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시어머니라고 잘 안 해서. 예. 집을 지으면서 이소장이 먼저 이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됐고, 저도 그냥 한번 그럼 제주도에 내려가 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첫 프로젝트가 엄마 집인 거예요? 네, 제주 어머니 집. 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설계를 하고 시공을 제가 직접 하려고 네. 서울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네, 네. 집을 그대로 둔 채 제주도 내려와서 아. 집을 지었어요. 제가 한 1년 동안. 그래서 다시 서울을 올라가려고 했던 상황인데 네.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주변에서 조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아. 설계를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사귀고 있는데도 이 소장의 어머니가 있는데 왔어요? 네. 이 소장의 어머니가 있는데? 네. 아, 보통은 이제 이 소장의 어머니는 좀 멀리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내렸습니다. 아, 친어머니도? 아. 장모님을, 장모님도 같이 내려오셨어요. 야, 그러면은 뭐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 내려와서 함께 사시는 거네.
그럼 어떻게 이 소장의 어머님과 본인의 어머님은 어떻게 서로 잘 만나시나요? 네, 두 분이 되게 친하시고 아, 여행도 같이 다녀오고 저희가 다행이다. 네, 그랬어요. 이거는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 네, 이건 이제 콘크리트.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중산간 풍경에 가장 좀 집이 튀지 않고 좀 작고 무난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하나의 풍경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내부적으로는 건축주분이 자연하고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건축이라는 게 지역 환경적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공부는 제주에서 하셨지만 실무는 다 육지에서 이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하셨을 텐데 그 일이라는 게 조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 거예요. 방식이나 이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주에 일을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좀 달라졌어요? 그렇지. 서울에서도 원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층에 뭐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있는데 제주에서는 그러지 말고 뭐 지붕을 이렇게 깎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제주도 분들은 네. 되게 모던한 현대 건축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모던하게 현대 건축 서울에 있는 집처럼 많이 지어달라고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는데 좀 더 네. 올드하고 돌집 만들어주세요라고 네. 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 옛날에 제주도 분들이 좀 어려운 시절에 살던 집이 네. 나무집, 돌집이란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좀 더 깨끗하고 하얗고 깔끔한 집을 원하시고 오히려 서울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적인 특징이 있는 집을 꼽으셔가지고 그렇게 의뢰를 그럼 어머니 집도 그냥 대지에다가 집을 새로 신축하신 건가요? 네네네. 그 당시에 어떻게 집을 지었냐면 네. 육지의 방식이 아니라 제주도의 방식을 따르는 좀 제주의 보편적인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 소장이랑 같이 제주도 마을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주 건축의 특징들을 알게 됐는데 첫 번째 좀 집이 다 낮아요. 제주도는 그렇죠, 그렇죠.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낮은 집이 있고 또 올레가 이렇게 근사하게 있습니다. 바람을 또 맞아가지고 또 하나 저희가 좀 집중했던 게 이렇게 초가집이 있으면 내부에 약간 어둡거든요. 또 밖은 지금처럼 엄청 밝아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약간 어스름한 게 약간 기분 좋은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명칭을 기분 좋은 어둠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제주 어머니 집을 짓게 됩니다. Sunrise come down as seen when they hit the ground. Children spinning around till they fall down, down, down.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사실 그게 신축이라고 생각을 못한 게 너무 그냥 옛날 집을 아 좀 깨끗하게 수리하셨구나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신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축할 때 내부에 돌을 쌓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게 네네. 2015년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설득해서 내부에 돌을 쌓았어요. 네, 그래서 마치 리모델링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돌을 쌓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분 좋은 어둠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조금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제 넣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던하고 현대적인 건물을 짓는 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어머니 집은 저는 모던하다기보다는 네, 클래식하다고 네. 느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격차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소장의 어머님이 극렬하게 반대하셨죠. 건축주가? 네, 처음에는 돌을 안에 넣는 걸 너무 싫어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질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제가 잠깐 우리 PD님한테 듣기로는 아니 그냥 이렇게 건축 일만 하시면 되는데 무슨 지도를 또 만드신다고. 그럼 네. 무슨 일이에요 그게? 아 제주 구도심 지도를 강 소장이랑 같이 만들게 됐어요. 그걸 왜 만드세요?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 구도심이 1000년이 넘은 도시예요. 알고 계셨나요? 아 지금 알았어요. 아 진짜로 1000년이 넘었어요? 네네. 구도심이? 네 도시입니다. 근데 제주도 분들도 1000년이 넘은 도시인 걸 잘 모르세요. 그리고 지금 구도심에 가보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잘 모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도심을 좀 더 잘 기록을 해서 그게 나중에 조금 더 연구자나 혹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좀 지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한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그렇게 현장 실측을 다 하고 스케치를 하고 또 컴퓨터로 옮겨서 그거를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도의 의미는 좀 해석이 들어간 지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도를 매핑을 하셔서 해석을 해보니 새롭게 발견된 사실 같은 거나 보이는 게 있나요? 우선은 아까 이 소장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제주도가 오래된 그런 도심지를 갖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게 있으면 뭐가 남아있어요? 성곽의 흔적이라던가 뭐 예전에 돌집의 형상이라던가 올레라던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 많지는 않고 그래서 아 이게 기록을 해서 보존을 어느 정도 기록으로 해놓으면 예전에는 어땠구나라는 거라도 사람들이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심지 안에 올레라는 게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예전에 돌집의 그런 형상을 가진 집들도 살아있고 그래서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 네, 지금이라도 조금씩 기록을 해서 남겨놓는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한 1950년대부터 구도심이 이렇게 10년 단위로 기록한 자료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구도심은 굉장히 다른 도시가 됐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왜요? 그 기록한 거랑 안 한 거랑 뭐가 다른데요? 왜냐면 그 기록이 있으면 우리 도시에서, 도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공론화할 수가 있고 좀 사회적인 합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도심에서 우리 도심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게 구도심 안에 갖는 정체성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기록할 때 사실 구도심에서 경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구도심에서 중요한 경관적인 요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이 중요한 경관에 면한 필지들을 공공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50년, 100년 뒤에도 그 경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록 작업들이 이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약간 길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길? 네. 그러니까 건물은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쓰면서 이게 노후도 되고 고치기도 하고 또 없어질 수도 있지만 길의 흔적은 조금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소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 건축가분이 말씀하신 게 할아버지가 가던 길을 아들이 가고 그 아들의 손자가 또 아버지를 보며 걸어가는 그 길의 중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제주 구도심에서도 그 올레길이 있는 흔적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있다고 하면 사실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도심지의 그런 올레길은 다른 도시에서 보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제주의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우리 이 소장님의 선배님이 또 그걸 아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갔던 길을 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주차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주차가 힘들어요, 지금 원도심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게 갖고 있는데 이 소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겠지만 도시가 다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차가 필요한 삶이 필요하신 분은 주차가 잘 되는 지역에서 사시면 되는 거고 주차보다는 골목길이나 걸어 다니는 거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동네에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를 다 주차가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서울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데 네, 북촌 한옥마을이라든가 서촌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지정주차제 해서 좀 시장 본 거 들고 걸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 사시는 거고요. 좀 더 편리하게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단독 차고가 있는 단독주택이나 주상복합에 사시거나 아파트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사실은 좀 다양해져야 좋은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의 문화나 어떤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굉장한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그래서 좀 제주 건축, 또 마을, 혹은 구도심, 또 개별 건물들에 대한 것들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로는 예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건물을 지을 때 자연환경이랑 어울리는 것도 있고 주변의 가옥들이 허름해 보이지 않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변의 건물들도 같이 공생하면서 할 수 있는 설계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건축가들도 많이 고민하지만 그런 지역에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유럽의 상황이랑 제주도 상황은 되게 다른 게, 유럽의 도시는 굉장히 잘 지은 집이기 때문에 뼈대가 좋기 때문에 이 리노베이션을 해도 괜찮은 건물들이 나와요. 근데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구도심 계속 옛날의 모습으로 지키자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의미 있고 잘 지어진 건물들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신축하는 건물들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이 커피는 코끼리 똥 커피예요. 네? 아, 사양 고양이 똥은 봤어도 코끼리 똥은 또 처음이네. 네, 코끼리 똥 커피, 그러니까 그 루아 커피랑 비슷한 건데요. 그 루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사양 고양이를 키우는 환경이 비윤리적이라는 논란이 좀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요즘에는 네, 좀 잘 안 먹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코끼리 똥 안에 있는 제 원두로 만들긴 했는데요. 요 코끼리 똥 커피를 만드는 블랙 아이보리 커피라는 회사가 요 지역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주면서 코끼리와 마을 주민들과 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건축가님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역이 조화롭게 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요 커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코끼리 똥 좀 드셔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코끼리 똥을. 네.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이 원도심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DB를 계속 만들고 지도를 그려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약간 적층된 도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에 많이 남아있는 20년대부터 혹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런 건물들이나 오래된 골목들을 잘 지키면서 그걸 유지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걷기 좋은 도시. 사실 걷기 좋은 도시가 돼야 사람들이 도시를 많이 와서 네, 즐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는 도시가 좋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행의 도시가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강 소장, 이 소장. 부부가 이름이 같아, 소장으로. 성만 다르고. 예. 그냥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는데 이름까지 갖다 놨잖아요. 애기는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뭐 건축가로서 만들 게 또 많네. 네. 예. 그렇죠? 집만 만들지 마시고 오늘은. 네. 네, 코끼리 똥 드시고. 네. 네. 똥을 먹는 게 아니라고요. 코끼리 똥이라며. 그러니까 코끼리 똥으로 만든 거라며.